안녕하세요. 전남대 국악모입니다. 오늘은 배추 수확을 하는 날입니다. 그림 위에서 그림이 아니라 동영상에 보시는 장면은 밤새 비가 내리는 장면 같네요. 잘 몰랐는데 밤에 비가 내렸네요. 오늘 해가 뜬 시간은 대략 7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양광 패널이 전기 발전을 시작한 거는 8시 43분 정도. 그리고 이맘때 학교에서 짐을 챙겨서 나주로 나주 전남대 나주 봉황 실습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시간은 10시 3분.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배추를 수확하기 전에 전체 포장 상태가 어떤지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저희 연구원 선생님이랑 저랑 플래시처럼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지금 16배속으로 지금 녹화된 장면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추를 140포기 정도 실험 구역 반복 5개 처리구 안에 5개 처리구가 있고 하나의 처리구 안에 4개 반복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샘플 20개 구역에서 샘플링을 해야 되고요. 한개 구역당 배추를 7개를 수확을 해서 무게를 잴 거고, 그 중에서 흠이 없는 5개를 샘플링을 해서 랩으로 가져갈 겁니다. 오늘은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를 두분 고용을 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장면을 보시는 장면에서 계속 배추를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수확을 하고 있고, 저는 그림에서 저랑 연구원 선생님은 계속 배추의 무게를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이에 이 초저식 태양광이 계속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총 수확한 배추는 20개 구역에서 7개씩 했었으니까 140개 이상의 배추를 수확을 했고요. 배추 무게가 3kg 이상이기 때문에 거의 420kg를 수확을 했습니다. 420kg 정도 수확했고, 그 중에는 5kg가 넘는 슈퍼왕 배추도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420kg가 되는 배추를 성분 분석을 할 건데, 420kg에서 어떻게 샘플링을 해서 정말 필요한 양만큼만 들고 갈 것인가가 문제인데, 샘플링은 배추를 수직으로 두고 위에서 이제 수직으로 절단을 해서 4분의 1에서 8분의 1 정도 크기로 잘라서 배추 5개를 하나의 반복당 수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한 구역당 배추 한개 이상의 무게가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결국 가져가게 된 것은 배추 여섯 배추 20개 정도 6박스 정도를 수확을 해서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일이 거의 끝난 것은 12시 조금 지나서 거의 끝났고요. 마지막에 챙겨서 나가는 모습이네요. 일용직 근로자들 도움 아니면 오늘 거의 점심도 못 먹을 뻔했습니다. 근데 실험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 지금 넣었던 6박스를 다시 정말 필요한 만큼만을 대표성 있게 수확을 대표성 있게 잘 골라서 동결 건조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 또한 굉장히 많은 일이고 험난한 일정입니다.
팔 아프지? 7번? 나 숨 발려있어. 한 반틈 정도? 대표성을 잘 확보해야 돼. 오, 이거 숙련됐어. 그래서 샘플만? 녹지 않게 빨리 전달을 해주고. 이렇게 동결건조할 샘플들을 준비해서 동결건조기 챔버에 넣었습니다. 동결건조기가 충분히 커서 한 번에 40개 이상 샘플도 충분히 동결건조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결건조는 보통 3일에서 많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리고요. 얼마나 동결건조기가 성능이 좋은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샘플을 넣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동결건조를 하는 이유는 동결건조를 하면 저온과 저압에서 고체인 물분자가 기체로 승화되기 때문에 배추에 있는 모든 성분과 그리고 거의 모든 효소와 그리고 DNA와 RNA까지도 잘 보존이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 며칠, 일주일 지나면 이제 이 샘플을 꺼내서 이제 마세를 할 거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분 분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